가정을 지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류시원 씨는 파경 위기 소식이 전해진 이후 이와 같은 입장을 밝힌 바 있는데요. 하지만 결국 본격적인 이혼 조정 절차에 들어간 류시원 씨. 어제 오후 1차 이혼 조정이 열려 관심이 집중됐습니다. 서울 가정법원에 다녀왔는데요. 현장의 모습 만나보시죠. 지난 3월 갑작스러운 파경 위기 소식이 전해졌던 류시원과 아내 조모 씨가 본격적인 이혼 조정 절차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었는데요. 지난 28일 서울 가정법원에서 두 사람의 이혼 관련 조정이 열렸습니다. 류시원과 아내 조모 씨의 참석 여부에 관심이 집중되면서 서울 가정법원 앞에 많은 취재진들이 몰렸는데요. 하지만 1차 이혼 조정에 류시원과 아내 조모 씨 양쪽 모두 법적 대리인이 참석했을 뿐 두 사람은 결국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궂은 날씨에도 불구하고 많은 취재진들이 몰렸는데요. 류시원 씨의 법률 대리인은 예정된 시간보다 20분 정도 일찍 도착해서 서류를 검토하는 모습을 보였고 조 씨의 법적 대리인은 이혼 조정 시간에 딱 맞춰 법정에 도착했습니다. 조정은 비공개로 진행이 됐고요. 중간중간 큰 소리가 오가기도 하면서 약 30분 정도의 시간이 지나서야 류시원 부부의 1차 이혼 조정은 끝이 났습니다. 류시원 측과 조모 씨 측 소송 대리인은 이날 약 30분 동안 비공개로 진행된 조정이 끝난 뒤 조정 내용과 양측 입장 등에 대한 질문에 묵묵부답으로 대처했는데요. 죄송합니다. 조정 결렬 여부와 현재 두 사람의 관계, 다음 일정 등 취재진에 쏟아지는 질문 공세에도 일절 답변을 피한 채 법원을 빠져나갔습니다. 류시원 부부의 이혼과 관련된 정보는 정확히 알려진 바가 없기 때문에 대리인들을 통해 이를 알고자 하는 취재진들의 질문 공세가 이어졌는데요. 하지만 양측 대리인은 이혼 사유, 소송 여부, 양육권 등을 묻는 질문에 죄송하다는 말만 남기고 황급히 법원을 빠져나갔습니다. 앞서 류시원은 무려 6명의 소송 대리인을 선임해 화제가 되기도 했는데요. 이는 가정을 지키겠다고 했던 그의 변함없는 의지의 반영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그간 이혼 조정 신청서 제출을 시작으로 강력한 이혼 의사를 밝혀오며 담당 변호사 없이 홀로 이혼 조정을 준비하던 아내 조모 씨는 조정 기일 하루 전인 27일 한 법무법인을 대리인으로 선임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조모 씨는 지난 7월 16일 사실조회 촉탁 신청과 딸의 단독 양육권을 요구하는 내용의 서류를 서울가정법원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지기도 했었죠. 이에 앞서 류시원 역시 지난 7월 자신의 SNS를 통해 이제부터 시작이다, 많이 힘들겠지만 내 딸 현서를 생각하며 라는 글과 함께 주먹으로 거울을 깨는 사진을 게재해 눈길을 끈 바 있습니다. 2010년 10월 9살 연하의 조모 씨와 결혼해 한 명의 딸을 두고 있는 류시원. 현재 양측은 서로 딸의 양육권을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요. 본격적인 이혼 조정이 시작된 만큼 향후 일정과 결과에 대해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